안녕하세요, 시흥 시민 여러분. 본 영상은 시흥시 시민 참여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흥시 시민 참여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2010년에 수립된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는 내용과 야간 경관계획을 신규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간대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시민 참여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온라인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시 경관계획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여자대학교 주신합니다. 온라인 시민공청회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목차는 시흥의 경관, 그리고 경관계획 재정비 주요 변경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작성하는 경관계획 재정비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경관계획은 2018년 여름부터 진행을 했었고요. 2018년, 19년 동안 차근차근히 계획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특히 2018년 하반기부터 경관 공감단을 발족을 해서 여러 차례의 워크숍을 거친 바 있습니다. 2019년 7월에 중간보고 및 경관 공감단 활동 보고회가 있었고요. 2019년 후반부에는 경관계획 내용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2월에 공청회가 예정되었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취소가 되고 이번에 온오프라인 공청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흥의 경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은 일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을 다 경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경관계획에서는 이것을 보존하고 관리, 형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시흥시가 보유하고 있는 경관 자원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흥시는 다채로운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물왕저수지에서 오이도까지 이어지는 자연축도 아주 아름다운 자원이 될수 있고요. 역사, 문화, 관광의 거점으로 갯골을 중심으로 한 생태도시라는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105신도시는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죠. 다이나믹한 시흥시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잘 정비가 되면서 정주 환경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105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시민들의 삶을 높이는 그런 공공공간 등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와 MTB의 개발로 첨단 복합산업단지라는 위상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죠. 이렇게 다채로운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 시흥시. 그런데 시흥시다운 그런 모습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생태경관이 훼손되는 그런 문제도 좀 갖고 있고요. 서해안 개발에 중점을 둔 정책 실행으로 기성 시가지가 노후화되는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기반 시설 도입에 따라서 자연과 도시를 단절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오이도, 오해곶 포구 등 시흥시 명소 주변에 이질적인 경관이 만들어지는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로 시흥시 이미지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시흥시, 이런 시흥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경관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흥시에서는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특히 2010년 기본 경관 계획을 수립한 이후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그런 노력의 연장선상으로 경관 계획과 특히 야간 경관 계획을 포함한 계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경관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이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연동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국회법에 의한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 수단, 그리고 공공디자인 조례에 의한 시흥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잘 묶어서 결과적으로 시흥시 모습이 아름다운 경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연관계획은 범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거시적인 내용부터 미시적인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도시 구조 관련된 내용이까지 확장이 되고요. 여기서는 아마 도시 계획과의 관련성이 점점 높아지겠고, 더 작게는 시설물, 그 다음에 광고물, 시각물 이런 것들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요. 미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어느 정도 공유를 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시흥시 경관계획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시민이 공청회나 의견 제시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참여가 일반적인 방식이었는데요. 시흥시에서는 경관계획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추진해 왔습니다.
경관객 이전부터 경관 톡투유라는 시민 토론회가 있었고요. 경관객 시작을 하면서 이를 경관 톡투유 시민 참여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경관 공감단을 발족을 하고 여러 차례 워크숍을 거쳐왔습니다. 다음은 경관객 재정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관계획에서는 크게 체계를 잘 재정비를 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을 좀 도입을 해봤습니다. 먼저 경관 자원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원의 유형을 좀 구분을 하고 각 유형별로 코드를 좀 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경관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틀을 잘 잡고 이 틀에 맞춰서 향후 경관 자원들이 잘 조사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관 구조를 조금 현실화를 했는데요. 보통 경관 권역, 경관축, 거점, 중점 경관 관리 구역 등으로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정했던 틀을 좀 유지를 하되 좀 새로 변경됐던 사항들, 예를 들면 기존에 없었던 철도를 중심으로 경관축을 새로 설정을 한다거나 기존에 조금 소극적으로 다뤄졌던 조망 경관이라든가 생활 경관에 대한 내용들도 좀 보강을 했습니다.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을 좀 단순화한 내용을 보시면 보전 관리형, 형성형, 유도형 이렇게 좀 구분을 했고요. 보전 관리형이 2개소, 형성형이 2개소, 유도형이 1개소 이렇게 좀 새로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했는데요. 기존으로 만든 경관 계획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3차원 이미지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이해가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경관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시민 체감형, 시민 참여형 이런 내용들을 좀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관 공감단을 발족을 하고 권역별로 워크숍을 여러 차례 실시하면서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가급적 많이 경관계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민공감단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경관 사업을 단계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좀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9개의 경관 사업이 지금 제시가 되었고요. 이 중에 일부는 현재 다른 정부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좀 실현 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경관계 재정비 내용의 세부적인 핵심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미래상을 어떻게 설정할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그런 내용들은 시민들이 많이 참여가 되고 자연적인 것을 사람들이 잘 느낄 수 있도록 하고 활력을 이렇게 줄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체감, 활력 이렇게 해서 이걸 줄여서 공감력이라는 단어로 좀 압축을 시켰습니다. 시민 참여로 체감형 도시를 만들고 안전한 산과 생태 자원의 진취적 변화를 끄는 자연 체감 도시를 만들고 첨단 도시, 첨단 산업의 성장을 로 도약하는 산업활력 도시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미래상이 제시가 되면 이 미래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크게 목표는 세 가지. 공감, 체감, 활력, 미래상을 하나씩 조금 띄워서 목표를 잡았고요. 목표별로 여러 개의 전략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경관 구조별 계획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큰 방향 설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구조는 이제 물리적으로 시흥시의 모습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경관 권역, 축, 거점을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흥시 경관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뼈대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먼저 경관 권역은 크게 네 가지 권역으로 나눴는데요. 기존에 있던 경관계 권역과 거의 유사한 그런 구조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경계가 조금 조정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축은 선형적으로 긴 경우가 해당되겠죠. 대부분 그래서 녹지나 수변, 그다음에 도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선형 축, 경관 축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경관 계획에서도 녹지 경관, 수변 경관, 도로 경관 축이 일반적인 경관 축으로 설정을 했는데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새로 변경되는 요소 중에 중요한 철도 경관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도 경관을 포함해서 철도 경관 축을 두 가지 축을 더 추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점 같은 경우도 점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대해서 경관 거점을 설정을 하는데요. 자연 경관, 문화 경관, 진입 경관으로 설정되어 있던 기존 경관 계획의 틀에서 생활 경관과 조망 경관 거점, 이런 것들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거점 발굴을 통해서 시흥의 우수 경관 조망 경관 거점으로 포함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경관 구조가 제시된 내용들은 경관 권역, 경관 축, 경관 거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이 관리 수단으로서는 중점 경관 관리고요. 혹은 특정 경관 계획으로 연결이 돼서 이런 경관 권역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관리가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 경관 관리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경관 관리구역은 중점적인 경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경관 영역이 가장 큰 지역이 되겠습니다. 중점 경관 관리구역을 유형을 좀 나눴는데요. 보존이나 관리가 필요한 지역,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지역, 기존에 있었던 거를 잘 유도를 해서 좀 개선하려는 그런 지역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5개 설정된 중점 경관 관리 구역도 우선순위 좀 구분을 했는데요. 우선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골라봤더니 2개 정도는 먼저 좀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저수지 주변이라든가 신규 택지 개발 지구에 대해서는 먼저 경관 계획을, 경관 관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무랑저수지와 신규 택지개발지구를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랑저수지 같은 경우는 시흥시 대표적인 수변 경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산업시설이 좀 난립돼 있고 주변 경관 관리가 좀잘안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들을 주변에 있는 이런 걸 정비를 하고 광고물, 그다음에 수변 경관의 다양성을 좀 높이고 접근성을 높이고 배후산 조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경관 관리 내용을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무랑저수지 주변은 자연과 활동의 특성이 중첩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를 목표로 했는데요. 수변으로부터 점점 스카이를 낮게 한다거나, 수변 공간에서 주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주변의 건축물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경관적인 향상을 꾀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형성형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도 주변과의 좀 이질적인 경관이 좀 형성이 되고요. 자연 경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화가 좀잘안 된다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공공 기획으로 지역 경관을 좀잘 고려를 한다거나 아파트 단지의 좀 경관성을 높이거나 건축 디자인을 좀 향상하게 한다거나 단지 건축 계획의 진행 과정을 잘 관리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경관을 좀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좀잘 활용을 해서 경관관리 연동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연접지역을 고려해서 입체적인 도시관리를 한다거나 택지지구 내에 주요 축을 도시 경관과 잘 고려를 한 그런 축을 좀 형성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을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우선순위가 쪽차적인 중점 경관 관리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개발 제한 구역인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잘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축 계획이 될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관리나 심의 원칙으로는 자연성을 유지해서 저층을 좀 유지하자. 생태적인 요소를 좀 유지 잘 보존을 하고 가로변 경관을 잘 관리를 하자. 보행 공간을 좀잘 만들고 광고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 경계 지역에서도 비슷한데요. 특히 이제 여기는 시흥시로 진입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시흥시 정체성을 좀 강화하고 보통 이런 경계부가 난개발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개발을 방지를 해서 상징적인 경관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좀 작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에서는 보행자가 아무래도 좀 중심이 되는 그런 경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에서도 시흥시라는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가로 경관을 좀 높이는 방법, 그다음에 가로를 따라서 움직일 때 연속적인 경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시설물의 디자인을 어떻게 특화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경관 관리 구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계획 내용,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는데요. 이런 계획 내용과 가이드라인은 결과적으로는 경관 심의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사업은 경관 공감단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신 내용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겠죠. 먼저 신현역 주변에 서해선 신설되는 것에 따라서 경관 거점으로 이제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현역 주변에 여러 가지 광장을 중심으로 한 경관, 특히 야간 경관을 이 강조된 그런 계획 내용을 사업화하였습니다. 은행천 주변에는 은행천을 따라서 보행 네트워크가 구축하는 것이 큰 목적인데요. 경관을 잘볼수 있도록 보행로를 만드는 그런 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흥 대야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경관에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점 시설 자체가 명소화가 될수 있도록
경관 사업을 통해서 경관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량 저수지 주변도 보행 환경 개선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저수지 주변에 수경관을 잘볼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망 장소와 포토존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경관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송 행복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경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19개 경관 사업을 제안을 드렸고요.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경관 사업을 6개를 골랐습니다. 신현역, 삼송 행복길, 무량저수지 주변, 은인천, 무량저수지 둘레길, 대야역 이렇게 6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산 확보한 내용이 있고요. 그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그런 내용들은 경관 공감단에서 발굴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가이드라인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실제 사업자나 건축주, 그다음에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제시한 내용들은 이런 관리 원칙이 잘 이해가 될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도면화, 특히 3차원 도면을 많이 포함해서 이 가이드라인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의할 때 심의 도서를 만드는 분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체크리스트 형태로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점 경관 관리구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3차원 예시도 이런 것들을 한 세트로 제시를 해서 목표와 구체적인 내용, 그다음에 예시 이런 거를 통해서 계획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중점 경관 관리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요소별,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을 땐 이렇게 하십시오. 공원이나 녹지를 만들 땐 이렇게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시흥시 경관 관리 지침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현황의 문제점들을 진단을 하고 이 현황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세트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가이드라인은 체크리스트로 셀프 체크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였는데요. 심의할 때 심의를 받으시는 분들이 스스로 경관계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잘 지켜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심의 대상인지 확인을 하고 심의 대상이 되면 어떤 내용들을 작성을 해야 되는가를 좀알수 있게 작성을 했고요. 이때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계획 내용이 잘 반영이 되었는지, 이행이 되었는지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요소별 가이드라인이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항이 잘 이행이 되었는지 스스로 체크를 하고 이 이후에 협의를 통해서 인허가 단계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흥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계획을 전문가 혹은 담당 행정에서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시에서는 시민들 참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참여를 이미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경관 공감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조직인데, 앞으로는 이걸 좀더 확대해서 시흥시에 특화된 그런 아이템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시흥시와 전문가, 시민, 협치를 하고, 이런 협력을 통할 때 시흥시에서도 각 부처 간 협의, 시민에서도 여러 단체의 협의, 그 다음에 권역별 추가 모집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시민들 강화 이런 걸 통해서 경관 공감단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일환으로 경관 협정도 확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체결된 협정이 이미 있는데요. 2020년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구도심 경관 협정을 찍을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보고, 걷고, 머물고 싶은 장소를 만드는 것이 시흥시 경관 계획의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매력 있는 일터, 즐거운 여가 공간, 그런 걸 통해서 도시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과 산업, 활력이 넘치는 경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공감력으로 이런 경관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야간경관계획 신규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 라인의 대표 백지혜입니다. 이어서 시흥시 야간경관 신규 수립 계획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 수립 체계를 살펴보시면 야간 경관계획은 특정 경관계획으로 시흥시 경관계획에 있어서 신규로 추가된 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이 야간 경관 자원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그 다음에 기본 구상,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상세 가이드라인과 세부 계획 수립의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야간 경관에 대한 관련 법규와 계획을 검토하고 국내의 사례 조사 등 이론적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흥시의 야간 경관 현황과 시민들의 의식까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현재 야간 경관 관련 법규로는 장식 조명과 공간 조명, 그리고 광고 조명으로 나뉘어 이와 같이 다양한 법령과 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별 야간 경관 계획 지침이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를 조사하였고, 국내의 야간 경관 개선 사업에 대한 성공 사례도 조사해 보았습니다. 시흥시의 야간 경관 현황은 크게 네 가지 권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도로나 보행로는 어두워 안전하지 못하며 우수한 경관 자원들이 어둠 속에 방치되어 야간 명소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흥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위와 같이 어둡다는 평가와 함께 야간에 즐겨 찾는 장소의 조명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시흥시 야간 경관 계획의 기본 구상을 진행하여 보았습니다.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으로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만드는 공감의 빛, 자연 친화적 경관을 특화하는 체감의 빛, 그리고 체계적인 야간 경관 정비를 통한 활력의 빛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관 요소의 통합적인 야간 경관 형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경관 요소에 대한 야간 경관 마스터 플래닝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계획과 가이드라인 수립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이드라인은 공공 조명과 민간 조명으로 분류하여 가로와 공원, 수변 등의 오픈 스페이스, 문화재,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야간 경관은 공공 조명으로, 공공 주택이나 상업 건축물은 민간 조명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정량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대상 및 목적에 따라 필수 설계 기준과 권장 디자인 원칙을 두어 적용의 용이성을 높이고 경관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제부터 가이드라인의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가로의 안전하고 통합된 체계의 형성입니다. 도로 조명의 필수 기준으로는 도로 폭에 따라 다른 색온도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조도나 노면 휘도, 그리고 균제도 등은 기존 KS 기준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권장 사항으로는 조명기구 배치에 있어서 가로수와의 간섭, 배광, 그리고 주간 경관을 위한 기구의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행 및 자전거 도로 조명의 필수 기준으로는 기능별 다른 색온도 기준을 두었고, 조도 빗방사 허용 기준에 대한 기준은 KS 기준에 준하였습니다.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 조명에 대한 디자인 권장 사항으로는 빗공해나 보행 시의 안전을 위한 눈부심 최소화, 그리고 생태 구역에 대한 스마트 라이팅 시스템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도로에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었을 때 기대되는 이미지로 도로의 폭에 따라 색온도의 변화가 운전자가 감지하는 밝기에 영향을 줌으로써 안전한 주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시흥의 가로 조명 계획 전과 후로 나누어 시뮬레이션 해본 이미지입니다. 다음은 공원이나 수변 등 오픈 스페이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안전한 밝기 확보를 위한 조도를 필수 기준으로 두고 주변 경관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도록 녹지는 3000K 이하의 색온도를, 수변은 4000K 이하의 색온도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디자인 권장 사항으로는 자연 녹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명을 계획할 것, 안진벽과 같은 편의시설에 일체화 조명을 둘 것, 그리고 생태 보전 지역을 위한 직접 투사 금지와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일몰 후 많은 시민들의 이용이 예상되는 광장은 이미지와 같은 야간 명소화를 위한 특화 조명의 도입을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필수 기준으로는 보존 및 훼손 방지를 고려한 조명 계획 엄수와 함께 옛것의 느낌이 표현되도록 낮은 색온도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권장 사항으로는 유충성을 고려한 조명기구의 선정, 그리고 직접 부착형 조명기구의 지향을 담았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의 필수 기준으로 조도, 휘도에 대한 기준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컷오프형 기구 사용을 담고 있으며, 권장 사항으로는 컬러 조명 연출의 지향, 유지 관리 및 안전한 설치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필수 기준으로 빗방사 허용 기준과 4000K 이하의 색온도 사용 등 최소한의 기준을 담아 다양하고 창의적인 야간 경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컬러 연출 및 움직임에 대한 계획을 지향하도록 하였고, 세대 내로의 침입광은 불가하다는 기준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어서
건축물의 휘도 기준은 빗방사 허용 기준에 준하며 건축물 용도별로 다양한 디자인 권장 사항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야간 경관을 연출하며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함으로써 밤이 아름다운 시흥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시흥시의 공동주택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야간 경관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표현해 두었습니다. 건축물의 층에 따라 다른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단지 내 조경은 오픈스페이스의 가이드라인이, 문주 및 보행로는 가로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광 광고물과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필수 기준과 디밍 시스템과 점등 시간에 대한 내용을 담은 권장 사항입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마련하여 경관 심의에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건물에 대한 연출 방식과 조명 기구의 질에 대한 상세 기준을 제안하여 시흥시의 수준 있는 야간 경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민참여 경관계획 재정비 내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흥시 시민참여 경관계획 재정비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관련 의견은 본 영상 댓글 남기기 또는 더보기란에 적혀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시흥시 시민참여 경관계획 재정비 온라인 공청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